설레가? 이따가 돌리면 저쪽에 물 빠지는 거 저쪽 있잖아요. 저쪽 건너편에 물 안 빠진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일단 돌리면서 한번 확인해 줘야 돼. 물의 변동이 어떻게 되나. 제가 돌릴 때 계속. 안 올라왔죠. 어? 소리나. 잠깐만. 그 물 틀어놓은 것 좀. 아, 아니, 꿀꿀거리만 해요? 네. 아, 지금 얘가 어디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몰라요, 아직? 이거 한번 뭐 하나 찔러보세요. 이 방향이. 잠깐만요. 거기가, 거기 어제, 거기 아까 그 보신 데 있잖아요. 찔러신데. 네. 거기가 관이 어떤 식으로 지나간지 한번. 관이 왼쪽, 이렇게 지나가는 건지, 이렇게 지나가는 건지. 지금 저게 어차피. 여기 구멍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요. 어때, 이렇게 갔다가? 찍게. 우리 소리가 대본. 얘가 쏘고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
들어가는 게 들어가잖아 지금. 갔다 와봐, 여기. 뚫렸잖아. 시즈구대. 이게 보니까 우리 사이만 이미 예, 예. 사이만 그랬던 거지. 지금까지는 예. 저쪽이 잘 빠졌으니까. 예예 예, 예. 아 지금 깨끗해. 봐봐요. 지금 여기가 행주관이에요. 여기가 지금 행주관이라고. 여기요. 예. 한번 그 혹시 물 한번 흘려보시겠어요? 저쪽에서. 예 이거 그 나오나 보게. 예. 예. 안 꺼져. 여기는 좀만 갔을 텐데. 여기 못 걷네. 잠깐만.
예. 골치가 보이고 작업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니까 와. 내내 들어갔다가 왜 또 안 들어가? 아니, 내시경. 이게 바로 이 아래로 떨어지거든. 이거를 반대쪽으로. 반대로 넣었잖아 이제. 이제 반대로 넣은 거라고 제가 좀 전에. 저쪽으로 넣은 거라고요. 세척하려고. 예? 잠깐만요. 행주관에서 제가 반대쪽을 넣었다고요. 반대쪽 이게 끌어당기려고. 예. 왜요? 솟아오르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물을 틀어놓으세요. 물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가서 저쪽에 아까 있었죠. 저쪽 가운데. 나죠? 아, 찍어요, 소리. 아, 예, 그러니까 소리 찍어요.
마지막 탄. 누를. 지금 김이 올라오잖아요. 제 쏜 거. 가만있어. 여기가 지금 일자 배관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쟤는 주철관이잖아요. 관 틀려요. 쟤 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기름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고. 관이 이렇게 돼 있네. 피트릭 같... 아니. 봐봐, 잠깐만. 아, 저 옆에. 트랩 같은데? 봐봐. 찌꺼기 아니라 트랩이죠. 아닌데? 찌꺼기 아닌데, 트랩이네, 트랩. 트랩이에요, 트랩. 여기 보시면, 얘가 일로 나가잖아요. 제가, 예, 저거 저 쓰레기 아니고 그냥 일로 나가는 거라고요. 일조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냥 엘보라고. 얘가 나가고 쟤도 나가고 여기서 이게 메인이라고. 이해 못 하시겠어요? 아, 아직도 이해 안 돼요? 이쪽으로? 예. 아, 제가 보여드릴게. 그냥 관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쟤는 그냥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간다고. 이래 나가요. 이래 나가면서 얘랑 만나는 거라고. 요게 메인 행주관이에요. 요게 지금. 얘가 메인 행주관에 제가 꽂히는 거라고요. 이해 안 되시겠어요? 아, 잠깐. 제가 가지관이고, 가지관 일부 내려가서 저기에 꽂히는 거라고요. 가보세요. 메인이 막힌 거야, 메인이. 아까 막힌 게 메인이 막힌 거고, 메인 막힌 거야, 메인이. 지금 돌리면 여기다 시원하게 소리 다 나잖아, 이제. 이제 거꾸로 넣어가지고. 보시면 얘 밑에 그냥 트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트랩이에요, 트랩. 여기 스프링드가 안 돼. 이쪽에 나가는 거라고요. 보이세요? 이거 콘크리트 들어 있는 거 봐. 이거 봐. 여기 야 일로 아이고 보이면 잠깐만. 이거 뚜껑이에요. 뚜껑 같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쌓여있네. 예. 네. 뭐야? 올라가는데? 여기 나오는 건데? 일로. 트랩으로 해, 트랩. 트랩이라고. 트랩이 아니, 트랩이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 트랩이에요. 올라가잖아, 이제.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트랩.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엮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멘트 옛날에 공사할 때 이게 그거 같은데? 돌이잖아 시멘트잖아. 아, 내 대신 빼세요. 잠깐만. 아니 나 누우세요. 아니 그냥 놔보세요. 이거는 그냥 트랩. 시멘트 옛날에 들어간 거. 시멘트 트랩이에요. 여기 트랩. 약간 S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 보이세요? 봐봐요. 시멘트죠? 시멘트. 예. 이거는 일자 들어가 긴 거 있어요? 긴 거 갖다 톡톡 쪼개세요. 일자 들어가 긴 거 있잖아요. 일자 들어가 긴 거 갖다가 톡톡 쳐가지고 조금 깨시라고. 그럼 된다고. 예. 그럼 된다고. 예. 긴 거 갖다가 톡톡 치면 된다고. 예. 그러면 그게 약간 S트랩이야, S트랩 약간. 그러니까 거기에 시멘트 옛날 공사한 게 들어갔던 거야. 그거는 그거대로 막힌 거고.
오케이, 물 다 빠졌네. 페이프 갈까 봐. 아이씨. 나중에. 뭐 하시려고? 잠깐만. 아니, 나중에 잠바에서 테이프 갖고 와봐. 내 시간 넣어보게. 네. 예? 네? 차 뭐요? 뭐 앞에 사이클이 약간 싫어한다고 차 빼가지고. 아이씨. 이 사람은 팍팍 쓰겠지? 아, 나 씨. 몇세 아니, 왜? 조금만 뺄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바로 긴 게 없, 아유, 나 참, 사장님도, 씨. 에? 아, 이걸로 가갖고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뚝뚝 쳐야죠. 제가 저거 할 동안 사장님 할 일은 이거예요. 저거 시멘트를 조금씩 깨가지고 쉽게 갖다 뺏어요, 이제. 아니에요? 예. 네. 나머지 다 끝났으니까. 아, 기름 게 있어야 되는구나. 아유. 낚시 때도. 예. 어제 무슨 게 기름 없어가지고 헤맸어. 아유, 왜 그러신디야. 안지라고 해서. 사장님 작업하시는 거 찍고 거기서 그 소리 잘 나나 봐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직원들. 네. 청소 시간이 6시라고. 네. 네. 그 이후로 와달라고 해서.
물 잠궈도 될 것 같아. 물 잠궈? 일단 물 잠궈요. 예. 자, 사장님 이쪽 와보세요. 지금 이미 지금 여기가 안전이 이제 메인 행주관일 거예요. 지금 15m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또 핫해지는 거예요. 이건 저쪽 거 이제. 이제 이게 오리지널 메인 같아. 이건 여기까지 막힌 건 아니고. 사진 다 찍어,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이제. 네? 사진 찍으시러, 사진. 잠깐만. 오, 깨끗한 거. 잠깐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잠깐. 지금 이게 뜨거워가지고 스팀이 차. 앞에 렌즈에 지금 스팀 차서 그래. 자, 보시면 지금 행주관이 두 번만 났어요. 메인 행주관 좀 나가는 거. 아, 저 건너. 예, 간 거 갔어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자, 보시면.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사진 달라면 드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막혔던 거 아까 여기가. 여기 구비가 좀 안 돼. 여기서 살짝 여기도. 네. 여기서 배관이 완전 쳐졌어. 예. 네. 거기서 막혔던 거예요. 이렇게 기름 하나 얻고, 예. 예. 깨끗해. 오케이. 이게 이 행주관이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저쪽. 그쪽에서 나가는 행주관이라고. 요거. 이 행주관이. 아, 저게. 예. 내려가자마자 얘랑 만나요. 얘랑 만나서 이렇게 와. 그래서 쭉 가. 가서 쟤네랑 다 같이 만나는 거, 가지간하고. 저 밑에가 행주관이 있는 거예요. 요 관이.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다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지. 빼놔봐요, 내시경. 노즐도 다 치우고. 봐, 얘도 S트랩이잖아. 보이죠? S트랩. S트랩. 이게 뭐냐면, 여기는 트랩이에요. 사장님,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랑 저기는
여기가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요. 요거 물은 항상 고여있는 물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막힌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예 그렇죠. 냄새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막힌 게 아니고 요게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쪽에서 반대쪽으로 넣어가지고 여기도 제가 다 빨아들였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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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예. 이게 단점이 하나가 이거예요. 얘도 단점이 있어. 단점이 하드해가지고 정리할 때 좀 불편한데 대신에 배관은 되게 잘 들어가요. 네, 잘 들어가고 사람들은 샷부트나 뭐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착각이에요 착각. 부드러운 게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오히려 하드한 게 더 잘 들어가요. 네. 사람들은 고어보스나 샷포트나 부드러우면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반대예요 반대. 아니 드세요 그냥 드세요. 제가 이거 정리하는 딱 있어요. 이게 쪼까야 돼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감으면서 그냥 정리할 감으면서? 예. 있는데. 예? 아니 어느 정도 딱 감으면 아니 지가 조금씩 풀려요. 예. 이게 이제 항상 이 호스에 이 얘가 그 원형 감기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 얘는 그래도 들어가네, 부드럽네. 아, 얘 배관은 되게 잘 들어가요. 사람들은 이게 호스가 샷포트도 그렇고 고압호스도 그렇고 이게 부드러워야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장님. 오히려 하드한 게 더 잘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와이어호스 있죠. 와이어호스는 압을 받으면 늘어나요. 그럼 오히려 배관에서 더 부하를 받아서 더 안 들어가요. 네, 아니요, 드세요, 드세요. 아니, 저 하루에도 감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외형에, 외압에 변형 없는 게 가장 좋은. 얘는 압을 받든 안 받으나 손의 느낌은 똑같아요. 아르마딜로. 메다 2만원짜리. 근데 지금 근데 60메다인데 지금 15메다 날라가서 45메다. 30만원 날라갔어, 30만원. 30만원 날라갔어. 예, 다 풀려요, 그냥. 예, 30만원 날라갔어. 아유, 15메다 날라갔어. 얼마나 예. 예, 사람들은 샷부터도 그렇고, 아, 저는. 이름부터 딜레마가 풀리는 기분으로 쭉쭉 풀리는데, 예, 아, 예. 뭐 피곤한데. 예, 예전에 예, 아르마딜로, 고하우스. 아르마딜로. 그리고 얘가 좌회전 우회전하기가 더 좋아요. 좌회전 우회전을 조절하기가 수월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50m를 풀어놔도 여기서 조금 움직이면 끝에서 똑같이 움직여요. 예. 예. 근데 와이어스는 안 그렇거든. 이런 일반 있잖아. 이거 우리 많이 쓰는 와이어스. 예. 근데 얘도 쓸 때는 있어요. 진짜 저도 이제 일부러 따로 갖고 다니는 거는 얘도 얘 나름대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근데 정말 이제 막 니읒잖아. 뭐 미음자나 이런 데는 정이 많이 걸리니까 정말 그 한 코 차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이따 뭐 그나마 거기 여기다는 나은 것 같은데 혹시? 예. 예. 근데 다 쓰기 나름이에요 사람들. 얘도 이제 그렇게 쓰기에도 큰다 생각하면 그것도 장점이고. 근데 저는 제가 잘 터져갖고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더라고. 아, 여기요? 예, 잘 터져요. 아, 압을 못 버텨가지고. 얘는 툭하면 맨날 터져요 씹은 데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찝은 데가 잘 터져요. 근데 아르마딜로는 한번 제대로만 찝으면 안 터져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막 호수 터지는 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예. 예? 호수집도 들려요. 예. 아우 육가공 왔다 갔다 육가공 냄새 오랜만에 맡아보네. 처음에 가죠. 그 기럭지가 좀 더 짧아요. 네, 두 개인데 보시면 야 얘는 후방이 있고 얘는 후방이 없어요. 작죠? 네, 작잖아요. 사장님 요거 쓰셔야 돼. 요거
저도 요거 짝 됐을 때 요거 써요. 그럼 요게 진원우주 괜찮아요? 요거 50mm 배관 같은 거 기름 털 때도 좋아요. 다른 거 쓰는 것보다 진원우주 훨씬 나아요. 기름 더 잘 털려요. 배관 안에서 막 통통 튀니까 더 잘 들어가고 더 잘 털려요. 맞아, 어제 내가 네. 죽는 곡소리를 옆에서 하고 네. 있는데 터져 죽겠더라고. 그래갖고 사장님 오늘 도저히 안 되는 네. 오늘 저 담아서 쓰지 마시고 그냥 네. 쓰는 거 쓰시니까 그렇게 네. 쓰시고 네. 시간 되는데 네. 와서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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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기대 있는 상황만 아니면 네. 다 뚫린 거니까 네. 근데 물을 보면 얘가 앞이 차면서 네. 심지어 밑에 좀 질봉을 안 했더니 물이 정리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저기 작업할 때 화장실로 기름이 나왔어요. 지금 화장실 거꾸로 넣었어요? 싱크대 쪽으로? 네네. 네. 거리가 거의 깨끗하게 그두 개가 합쳐진 게 거의 깨끗하게 들어갔으면 제가 단단하게 기름이 아마 많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예. 네. 네. 천초발이나 이런 거. 네네. 트래블 쉽게 된 트래블 빼놓고 쓰는데. 네네. 반려들과 좀 있냐 이거. 아우 깔끔하게 절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감기면 락걸리죠.